여기서부터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뭔가 마치 밀랍 인형과 같은 그거에 본인 스스로가 우리 아이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먼저 어머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박수 치고 해야지. 예.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고, 황심소 시작하면서 시즌 6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뭐, 시즌 5하고, 4하고, 6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길래, 없어요. 그럼 뭐 하세요? 차이도 없는데. 아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한다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6라고 붙이고 또 시간 좀 지나면 7입니다. 뭐, 이러면 뭐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황당하다는 듯이. 아마 저 성이 황씨라서 제가 좀 황당하게 만드나요? 아니, 시즌 6하면 신뢰가 좀 돼요. 아, 그렇죠? 예, 시즌 6. 그동안. 시즌 6까지. 시즌 됐다. 뭐, 그동안 망하지 않았구나, 이 뭐, 정도. 신스 뭐, 1997 이런 거 뭐, 그렇죠, 식당이야. 그렇죠. 예, 괜찮네. 오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시네요. 의미부여로. 훌륭하시네요. 통찰이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주시는 분 누구세요?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오이, 역시. 초등학교 3년에 참, 뭐 한다고. 그동안 시즌을 여러 번 걸쳐서 나오다 야매로 보니까. 또 물류피아이를 봐가. 야, 이건 WPI는 관계없어요. 그냥 시즌이 얼마나 쓸데없이 많이 번호가 붙느냐, 이런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쌤입니다. 참샘. 오늘 안 그래도 이온 사연이 뭐냐면 이 자녀의 지금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엄마의 사연과, 엄마의 사연 전에 사실은 아이 사연이 먼저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본인이 지금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멋있어 생각하는 특목고, 지금 특목고 다니는 어떤 고등학생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진로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는데 엄마는 진짜 더 걱정이 되니까 엄마 사연까지 같이 온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고1 여학생이에요. 야자 시간에 가끔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황심소를 들으면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나한테 가끔 떠오르는 것들이 꿈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중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 외고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입학을 하면서 이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좋았는데 뭔가 제가 특별해지는 느낌이었고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신 관리를 더 신경 써서 대학은 더 좋은 곳을 가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중학교 때처럼 등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저만의 생각에 취해서 사실 중학교 때보다는 더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 엄마는 저보다 훨씬 충격을 받으셨어요. 야자하고 들어가면 맨날 싸워요. 저는 지금 제 즐거움을 존중해달라고 하고 엄마는 변한 제 모습에 제가 마치 날라리라도 된 것처럼 반응해요. 한번 학교 축제 후에 선배들이랑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3일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1년에 한번 그런 것이고 아주 건전한 술자리였는데도요. 전 너무 황당해서 엄마가 담배 피고 애 임신해오는 딸을 키워봤어야 하는 마음이 들고 그걸 말해요. 그럼 엄마는 진짜 화가 나요. 그런 딸은 낳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엄마 배에서 나올 리가 없다면서 엄마랑 이런 선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할때 불안해지게 해요. 마치 엄청 찌질한 삶을 살게 될것 같은 불안이요. 예를 들면 엄마는 저한테 남자친구는 대학 간 후에 사귀는 거라고 해요. 저에게 다가오는 남학생이 아무리 좋아도 세번 거절한 후에 받아줘야 한다고 자주 교육을 시켜요. 그래야 제가 소중한 것을 안다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세번 거절해도 졸업을 해서 대학 갈 때까지 3년 기다릴 거라고요.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유예해야 잘 사는 건가요? 저도 좋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식어버릴까요? 그럼 여자는 언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라고 해요. 그런 사례를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박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고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되면 나를 정말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책 읽고 이야기하는 연애를 꿈꿨어요. 교복 입고요. 아직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런 남자친구를 만들어보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저지르고 보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하면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과 동시에 그걸 해봐야지만 될 것 같은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서 괴로워요. 저는 여러 가지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땐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2년 반을 기다려서 대학생이 되어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헤밍웨이의 책을 읽고부터 종분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둘 중에 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누군가 보지 못하는 걸 최전선에서 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종분 기자가 되는 길은 뭐가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학기 내신이 안 좋아서 저를 아주 특이한 이상한 애, 정신 빠진 애로 보거나 무시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반응을 캐치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끼리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끼리 그럴 수 있냐고요. 학교가 생존 투쟁의 이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친구 사연 재밌잖아요. 네. 난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이 친구 제가 상담을 해주기만 하면 이 친구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진짜 네가 원하는 직업 또는 의사, 변호사, 뭐 외교관 어떻게 상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왜 그 어머니가 그런 멋진 또는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딸을 원할까요? 어머니 이런 아이를 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일단 좀 엄마 자체가 그 정도 그 역량이 안 되시면 되게 버겁고 지금 엄마가 수준이 이런 딸을 키울 아니고요.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스케일의 딸을 갖는 부모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스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보통 이런 딸을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그 뛰어나다는 게 뭐 우리가 학교 성적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천재급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는 어린 시절에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면 일단 빌 게이츠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 들어갔는데 애가 서울대학교 2학년 되고 아빠 저 지금 이 기회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안 하면 전 뭔가 제 인생에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 아들 보고 그래 나 잘 생각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애를 보고 판단하겠죠. 근데 제가 좀 참샘은 그냥 전 사실 뭐 부모님 모르지만 그냥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말리죠. 일단 졸업하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옆집 아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 아이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특한 면이 있다. 이거 잘 키워주면은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오히려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은 많이 하죠.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질문 받은 건 엄마라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우리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자,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막 지르는 거지. 예, 주소가 막 없는데 우리 엄마 사연부터 듣고 지금 아, 문제가 뭔지. 난 외고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왜? 아니, 그 이웃집 아저씨 애가 외고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이제. 아, 그런데 맞다. 네, 큰애는 되게 축구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애는 네. 외고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걔는 MIT나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아, 진짜 속마음이 나오네. 아, 근데 그게 네. 맞으니까 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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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딸이랑 갈등이 생기는데 아이가 같이 사연을 보내보자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저에게 태어나서 너무 많은 기쁨을 주었고 어떨 때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서 저에게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딸은 만족해버려서 아쉬움도 많았어요. 저는 딸이 커서도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딸이 어릴 때에는 좋은 추억과 나중에는 일을 하면서도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잘 다루도록 해주려 했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서 똑똑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고 아이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딸도 원했던 그 학교에 입학한 후에 딸을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상처를 받는 길을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중학교 때 최상위권에 있던 딸은 고등학교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자기가 관심있고 자신있는 몇 과목 빼놓고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시험 전날에조차 쳐다보지 않는 과목도 있어요. 제가 가서 그래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 한바탕 싸움이 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기에 계속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만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에 오면 오히려 분발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딸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밴드부를 한다고 그 활동에 정신을 팔려있어서 선생님들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애초에 저는 밴드부가 아닌 오케스트라나 잡지 제작부에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믿고 악기도 같이 가서 새로 사주고 들어가게 해주었는데 결국 딸의 미래에 좋지 않은 선택을 제가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 남들은 다 언수의 학원을 다니는데 딸은 기타를 배우겠다고 해서 저는 그래 취미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며 그 결정을 지지해줬는데 엄마들은 저에게 애를 방치한다고 비판했어요. 딸을 믿지만 불안합니다. 저번에 학부모 방문의 날에는 담임선생님이 다른 엄마들 앞에서 저를 찝어서 부르면서 딸아이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청소 시간에 꼭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예 그 시간이 청소 시간인지 몰랐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알았다도 자기가 없어도 청소는 잘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능력도 있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제 딸이지만 저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딸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는 타이레놀 먹어가면서까지 엉덩이 붙이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데에서 정신을 팔거나 무언가를 하는 도중에 스스로는 만족해버리고 딴 길로 새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저는 딸이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과에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신과 수능을 다 잘 봐야 되는데 딸이 어떻게 중학교 때처럼 얌전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박사님께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사연에 저도 가슴이... 야, 어머님 마음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안타까움이요. 안타까움만 느껴지세요? 불안하고요. 불안한 마음만 느껴지세요? 그럼 뭐를 느껴야 되나요? 아니, 딸이 좀 더 멋있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딸을 마치 한달기 꽃이 아니라 거의 공주로 그렇지만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는 또 프로페셔널한 그런 공주로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그 정도까지 자격증도 다 갖추고 있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 기대하는 야 너무 멋있는 마음이지 않아요? 이건 이 어머님은 확실하게 로맨티스트예요. 네. 로맨티스.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 어머님은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아주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아니고 너무너무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너무나 이쁘게 잘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딸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반듯하게 근데 그 반듯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 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엉뚱하다고 보여지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낳은 애 만나라. 그렇죠. 네. 내 배에는 네 같은 애가 안 논다. 뭐 이제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딸을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프로파일 보니까 딸은 M자형인데 아이디얼리스트고 이 엄마는 완벽한 로맨이에요. 지금 어머님, 이 로맨티스 어머님한테 저는 사실은 어머님 말씀을 다 잘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따님에 대한 이해, 기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어머님은 따님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못할 것 같죠. 일대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어머님은 지금 이 딸한테 화가 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삐져서 뭐 사흘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 딸의 행동이 엇나간다고 생각하는 엄마 입장이고요. 딸 입장은 우리 엄마 왜 저러냐? 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저래? 라는 마음이 되지. 본인이 지금 엄마한테는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더욱더 못해요. 나중에 알고 나면 더 속상하겠네. 아 그걸 다 알고 나면 더 속상한다. 나만 지금 계속 혼자 북치기 잘못 당한 거였어? 지를 위해 그 마지막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잠못자고 고민하는 거야? 그렇죠. 난 잘 살고 있고 그렇죠. 다 네 잘 살아간다.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 맞으면서요. 나를 때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가장 많이 쓰시는 야 이게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짓이야. 세상에. 근데 아닌 거 알아도 참 부모가 되면 쉽게 그거에 잘 빠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본인 스스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부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기가. 아, 저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뜻이군요. 하여튼. 네. 저는 사실 부모가 참 재미있는 게 마음은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그럼요.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 잘 되기는 그냥 자식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쁜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하면 저도 아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질문이 있는 게 만일 이제 로맨티스트 부모가 이런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로맨티스트 부모가 다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애가 엘리트 순종적이고 엘리트 코스를 가는 방향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끌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럼 뭐 제 말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묻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지금 뭡니까? 할 때 이 어머님은 그래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남편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뭐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이 자기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하게 사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한번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뭐 그런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인 중에서 예를 들면 조수미 같은 사람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편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수미 씨.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로맨티스트 엄마는 아니 조승희 씨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편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남편의 아까 의지하지 않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은 있으나
의지하지 않는 남편이 돼야 될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샷더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의사나 약사 이러면 남편은 있으나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여성분이 의사로서 약사로서 일을 하고 남편이 있는데 근데 남편도 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 이분 말한 거는 남편도 전문직을 가지고 파이낸셜리 독립돼 있고 남편도 부인한테 의지하지 않고 서로 각자 그러니까, 그렇죠. 광고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그럼 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남편도 전문직이고 돈도 많고 뭐 우아한 삶을 살고 부인도 전문직이고 우아하게 살고 그러면 각자 집에서 독립적으로도 잘 살고 바깥에도 독립적이죠.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현실에서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는가를 알게 되면 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멋있는 모습은 우리가 항상 맛있고 좋아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살찌고. 살찌는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항상 냄새 나요 하는 그 배설물이 생기는 게 살아있는 인간의 삶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물론 자녀가 그냥 죽어가지고 밀랍 인형을 해서 마네킹으로 탁 해서 마네킹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아한 공주 모습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뭔가 마치 밀랍 인형과 같은 그거에 본인 스스로가 우리 아이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먼저 어머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시죠? 어머님은 사실 아이 당신의 자녀를 가지고 지금 인형놀이 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키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모가 엄마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는 아까 교수님이 대학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군대에서 배웠는데 그 애들이 더 특이한 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솔루션 더 견디고 더 딴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공부나 주어진 거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나는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든 잠깐 들었든 나를 억압했던 그 장치 이후에 폐기시켰던 것인데 이걸 들고 나왔다라는 거. 자, 지금 이웃집 아저씨는 지금 이 어머니 지금 야단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단친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본인 네. 이해 안 되니까 네. 야단친 거 맞죠? 그러니까. 네, 그럼 됐어요. 네. 우리 이 어머님 야단치면 안 돼요. 이 어머님 너무나, 진짜 너무너무 네. 헌신적이고 너무나 멋진 분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런 관심을 저에게 보여줬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고 지금 그냥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폼 팍 잡으면서 진짜 지금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님의 마음은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이 어머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딸이 사연 같이 보내요 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도 놀랐어요. 그렇죠. 처음에 어머님이 사연을 보낸 게 아니라 딸이 그렇지. 보내고 엄마도 같이 보내고 그렇죠. 어머니가 본인 딸이 보내면서 본인이 혹시 또 황 교수한테 또 이 사연 보냈으니까 틀림없이 잔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딸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그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냈다는 어머님 너무 멋있었어요. 야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그 마음까지 들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안타깝게도 자, 이제 이 친구 한번 사연 봐요. 이 친구 처음에 이 외고 다니면서 학교 입학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느낌이었고 너는 일반고니? 나는 외고야.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특별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야. 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룬 애들이고 이룬 사람들이라면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걸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어서 중학교 때처럼 등수가 나오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봐야 될 때예요. 학교 갔을 때 비싼 사람들 만났다는 저만의 생각에 취해서 중학교 때보다 공부를 더 못했던 것 같아.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왜? 자기하고 말이 그래 조금 지내는 친구들하고 지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밴드부에 들어갔어. 밴드부. 야, 멋있지 않아요? 이 사실은 옛날에 저 일반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일반 고등학교 다녔어요. 저희 때는 이런 특목고나 명문고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 동네는 다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밴드 학교에서 밴드를 들어가고 뭐 방송반을 하고 이런 거 하면 그거 노는 애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특별 활동 운운하는 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데 이 친구는 사인준 친구는 와 뭐 성적과 관계없이 상당히 자기가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고등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는 지금 전투를 치르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서 너가 즐거움을 찾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어머님 마음이겠죠. 그러면 이 전쟁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래도 부르는 그런 즐거움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이 친구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를 뭔가 부당하게 대하는 엄마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진짜 화가 나요. 그런 딸을 낳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진짜 엄마는 집에서 지금 내 딸을 낳았으면서 넌 내 딸 아니다.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소리들 부모님들 할 때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내 자식 아니라고 호적에서 판다는 소리. 그 말이 돼요? 유지바 씨예요. 유지바 씨는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죠. 유지바 네. 아저씨도 그 뭐 재벌 집안하고 그러니까, 가까우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항을 많이 했는데. 네. 반항을 했는데 이제 제 아는 친한 변호사가 제법 그런 말 하더라고. 저도 그 참 동감하는데 부모님이 아버지 호적에서 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그 이런 말과 이런 감정적인 걸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훨씬 더 잘 됐을 거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많이 동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도 약간 M자형인데 이 M자형에 있는 사람들이나 딴 보통 사람들도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할 때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행동은 훨씬 더 그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신기한 게요. 네. 잘된 놈이나 못된 놈이나 똑같죠. 다 지 불만사항 있으면 다 부모 탓을 하는 이거는 잘되나 못되나 참 역시 이게 부모된 죄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적어도 딴 거는 하더라도 부모의 이런 반응 때문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속은 의식하고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 친구도 본인이 그게 부담이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연을 보낸 거죠. 지금 뭐 잘하고 너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연에서 그랬잖아요. 뭐 본인이 진짜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유예해야 잘 사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 답을 해줘요. 고등학교 시절은 군대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리고 군대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뭐 어떤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너의 행동이 제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군대나 교도소에서는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이라 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많은 사람은 국영수 교과 과정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시고 진짜 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네가 배우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제? 절제? 그거를 아이디얼리스트인 저는 절제를 강요받을 때 본인은 인내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누구 말이죠? 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아이들이 그 인내를 배우는 마지막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예요. 그 인내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배운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인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내는 뭐로 닦느냐면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딴짓 안 하고, 딴짓이라는 건 책을 본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자기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의 집중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 그것이 마지막 시기가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 질문하는 거, 고등학교 때는요 인내를 습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인내를 수련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메시멜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 메시멜로 이야기의 그 에센스가 바로 인내를 시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내력을 키우는 시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인내를 시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자기가 공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내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유예하는 거는 스스로에게서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질문에 바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마지막 질문이, 외교관도 되고 싶고 헤밍웨이의 책을 읽고 더 종군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 오래간다. 근데 왜 종군 기자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누군가 보지 못하는 걸 최전선에서 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데, 이 친구가 뭘 잘못 알고 있죠. 종군 기자는 헤밍웨이가 살았을 때는 그런 거를 해준다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때는 뭐 CNN도 없고. 그리고 전쟁이 스페인 내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 전쟁이라는 거는 이 그냥 보이는 데서 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땅땅하고 총을 싸우는 거지. 뭐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드론을 조정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 그거를 CNN 특파원이 가서 이 최전선에서 해주는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이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동안 온갖 협박을 들은 다음에 떼거지로 기자들 다 장갑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흔적을 보여줘요. 진짜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건 이미 위성으로 드론으로 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삶의 최전선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진짜 일상적인 우리의 삶도 최전선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일상에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는 최전선이 되든,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의도 금융가의 최전선이 되든, 아니면 온갖 지저분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어떤 동네, 또 뭐 겉으로는 멋있게 주장을 하지만은 일반 회사보다 더 웃기는 정치판으로 작동하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도 일종의 최전선과 같은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삶이 벌어지는가를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네. 그리고 그걸 외교관의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안 잘리고 본인이 우아하게 잘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그거로 대표도 할 수 있잖아요.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종군 기자라는 건 하나의 메타포로,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지, 그게 구체적인 직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 아직까지 너의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이 친구한테 저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으면 이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학교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얘야, 너와 비슷한 사람을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있는 외고에서는 애들이 자기가 공부를 좀 못하니까 특이하고 정신 빠진 애로 무시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본인은 이 학교에 오면 자기가 그 이야기도 통하고 또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만큼 많지도 않고 또 그 이 자기하고 이야기 통한 애들은 이 학교에서는 소수고 다수의 분위기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거든. 그럼 그게 다수의 분위기가 되는데 그거는 어디 가면 있느냐 하면요, 진짜 하버드 가면 있어요. 뭐 하버드만 가면 있냐, MIT 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새로운 생각 또는 낯선 생각, 특이한 생각, 그거를 서로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학을 어디 가야 되는지, 엄마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과를 제가 찾아가지고 그걸 갈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호기심과 이 열정을 가지기만 한다면.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도 국내에 있는 웬만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 자, 어쨌든 알겠죠?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공교육의 문제다, 사교육의 문제다가 아니라 각각의 아이가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뭐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데 부모부터 그걸 찾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부모는 자기가 살아왔거나 자기가 원하는 막연한 그 틀에 우리 아이도 따라가야 되고 그걸 맞추는 것이 정답이고 잘 산다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닥달하고 다그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사교육이 문제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준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바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죠. 네. 그리고 사교육이 문제가 된 적도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모델이 누구예요? 맹자니 어머니인 맹모삼촌 지교하는 게 최고의 교육의 기본 모델이잖아요. 위장전입으로. 그렇죠. 위장전입에 도시가 맹자네 어머님인데 위장전입을 해서 애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위장전입을 해야지만 적어도 장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현실에서 확인이 되면서도 그걸로 가지고 또 욕을 하고 그게 뭐 미달 상황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 우리 어른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 이 사연에서 또 느끼죠.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자, 유튜브 아저씨입니다. 네. 잠샘입니다. 잠샘, 네. 오늘 뭐 이상하게 참으로 조용하셨네요. 아, 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패널이 오신 분이 느끼고 생각하면요. 네, 안 돼요.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